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건 오노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필기 SQL 응용 핵심 요약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들, 자, 용어 중심으로 해서 실기에서 출제될 만한 거리를 몇 가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특정 조직이 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성 있는 자료들의 집합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정의를 설명을 할 때 키워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 저장, 운영, 공용,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네 가지가 출제 기준 변경 전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기사 퍼스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특정 조직이란 것은 이제 기사 퍼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기사 퍼스트라는 이제 조직이 있고, 기사 퍼스트에서는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관련된 또 자료들이 있겠죠. 자, 그 자료를 모아두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정의가 되고요. 네 가지 키워드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통합된 데이터다. 자, 통합된 데이터라는 것은 자료의 중복을 배제 또는 최소화. 자, 데이터가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중복을 배제하고 최소화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야만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다. 자, 통합되어 있는데 중복을 배제하고 최소화를 해야 된다. 자, 그런 데이터의 집합이 되는 거고요. 저장된 데이터다.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 자, 저장 매체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운영 데이터다.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존재 가치가 확실하고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의 집합이다. 자, 기사 퍼스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정보 처리 기사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모아둔 것이 이제 운영 데이터의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용 데이터.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자, 누구나 함께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공용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사 퍼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 회원들이 공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강의와 자료가 통합, 저장되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네 가지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접근, 그리고 계속적인 변화, 동시 공용, 내용에 의한 참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실시간 접근을 보시면은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된다. 계속적인 변화,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신, 이런 작업들이 수행이 되죠. 여러분들의 정보가 있다라면, 기사 퍼스트에 여러분들의 정보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삽입, 자, 삽입해서 등록할 수도 있고, 탈퇴하면서 삭제할 수도 있고, 또 내용,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배송지 주소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수정을 또 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를 해야 된다. 동시 공용. 여러 사용자가 같이 쓸 수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고요. 내용에 의한 참조. 자, 참조를 하는 데 있어서 내용에 의해서 참조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위치나 주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데이터의 내용. 자, 값에 따라서 참조를 한다.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정보처리 기사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자, 이 자료가 어느 위치에 어떤 주소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이 내용을 검색을 하면은 참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용에 의한 참조가 되는 거예요. 자, 기사 퍼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료를 최신 자료를 이제 갱신 자,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회원이 동시 공용 이용을 하고 있고 자료를 검색, 자, 내용에 의해서 참조를 하고 있고 실시간 접근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서 네 가지로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사용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기사 퍼스트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할 때 일반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갱신하고 검색을 할 수 있죠. 자, 그런 목적으로 DBMS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웹, 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이 응용 프로그래머가 되는 겁니다. 응용 프로그래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사용자들이, 자, 일반 사용자들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 뭐 조작하고 뭐 책임을 지고 행정적인 책임, 그리고 시스템 감시, 성능 분석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자,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조직 내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데이터 설계자도 있습니다. 자, 조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구조. 자,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사람.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다섯 개의 어떤 사용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BMS가 있었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자, 사용자가 있으면은, 자, 이와 같은 사용자가 있으면은,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인터페이스 할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DBMS라고 부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라클이 있겠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혹은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관리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고요. 자, 필수 기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의, 조작, 제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SQL에서 세 가지 언어가 있었습니다. DDL, DML, DCL 있었죠. 자,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 기능이란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형이라든지, 타입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용 방식이라든지,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테이블을 만들어서 회원가입을 할수 있도록 담을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정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명시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조작 기능. 자,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뭐, 삽입을 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갱신,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처리를 조작 기능이다. 자, 그럼 제어 기능. 자, 제어 기능은 데이터의 정확성이라든지, 보안성, 무결성, 병행 제어, 접근 제어. 자, 이런 어떤 관리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사전이라는 용어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자, 데이터 사전은 시스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객체. 자, 여기서 객체라는 것은 뭐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뷰,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객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시스템 카탈로그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뭐 회원 관리하는 테이블이라든지 강의를 관리하는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이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한다. 그러면 이 생성한 어떤 그 정보들이 여기에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있지만은 이 테이블에 대한 정보들이 있겠죠. 자, 각각에 대한 뭐 어떤 속성이라든지, 자, 그런 정보들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셀렉트를 할 때도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테이블을 셀렉트를 할때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셀렉트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셀렉트 같은 이런 작업을 할 때도 일단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우리가 검색하고자 한 테이블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도 SQL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DBMS가 관리하는 겁니다. 자, DBMS가 스스로 갱신하고 유지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사용자가 하는 것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사용자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검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갱신은 안 됩니다. 자, 갱신하는 것은 DBMS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데이터 사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사전,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카탈로그 거의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메타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메타데이터라는 용어는요, 데이터 사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자, 이게 데이터 사전이 되는데, 이 데이터 사전 내에 정보가 있겠죠. 자, 그 각각의 정보를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전, 이 설명 자체가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정보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사전을 또 다른 의미로 또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DBMS에서 사용되는 모든 파일, 속성, 변수에 대한 목록. 자, 이 목록을 또 데이터 사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가족 상황 명세서라고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자,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기가 눈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뭐 파일 속성 변수를 목록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족 상황 명세서는 회원의 성명, 성별, 주소, 회원 번호 항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회원 성명, 성별. 자, 성별은 남 아니면 여가 된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주소, 회원 번호 항목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가족 이름, 관계, 생년월일, 이런 것들을 또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네 개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회원 직업을 이렇게 또 추가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데이터 사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는 나중에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거나 그를 이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코딩할 때그 데이터베이스 내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또는 그 자료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쉽게 알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데이터 사전이 이런 식으로 또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로 우리는 데이터 사진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정의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이 정의, 이 개념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키마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키마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기술한 것이다. 뭐 설계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스키마, 이런 설계도 정보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키마는 이렇게 세 개의 계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제일 바깥쪽에 외부 스키마, 그리고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세 개의 계층, 자,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는데, 외부 스키마란 것은 다른 말로 서브 스키마 사용자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보는 관점,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게 되고요. 여러 개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코끼리가 있잖아요. 자, 코끼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눈을 감고 우리가 손으로 더듬어서 만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만져서 머리 부분을 만졌고요. 자,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자, 각각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졌을 때, 자, 코끼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다 다르겠죠? 자, 사용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그 기사퍼스트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정보처리 기사에 대한 정보도 있고, 산업기사, 뭐, 커말, 워드, ITQ, 여러 가지 컴퓨터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보 처리 기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할 때, 게시판을 검색을 할 때, 정보 처리 기사라고 검색을 할 겁니다. 그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데이터 중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정보 처리 기사와 관련된 정보들만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외부 스키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각각 사용자에 맞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게 외부 스키마의 개념이 되는 거고, 여러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개념 스키마는 우리가 쉽게 스키마라고 얘기를 했을 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뷰, 범기관적이다, 총괄적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되는 거예요. 외부 스키마 다 합치게 되면 이제 개념 스키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 그게 개념 스키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스키마는 그 코끼리의 뼈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물리적으로 존재를 해야겠죠? 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관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물리적 구조. 자, DBA가 관리를 하겠죠. 내부 스키마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개체. 자, 이들의 속성, 이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 자, 개체, 속성, 관계. 그리고 데이터의 조작 또는 이들 데이터 값들이 갖는 제약 조건에 관한 정의를 총칭하는 용어가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사상, 뭐 독립성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뭐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계층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스키마의 특징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자, 개체, 속성, 관계에 대한 정의가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자, 메타데이터가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스키마는 시간에 따라서 불변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 불변인지. 자, 인스턴스를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스키마가 있고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자, 스키마는 뭐냐면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불변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학생 이제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학번, 이름, 주소, 성별이라는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속성명이라든지 속성에 대한 정의는 바꿀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키마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스턴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스키마라고 부르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관계형 스키마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운전면허증,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하나의 틀, 릴레이션의 틀을 스키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스턴스는 실제 값들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값들. 자, 이런 값들은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동적으로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은 스키마에 의해 정의된 특정 시점의 데이터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이라면은 이순신에 대한 데이터, 홍길동에 대한 데이터, 강지연에 대한 데이터, 이 데이터의 모임들, 이게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스키마와 인스턴스를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 구조 보시면은, 자, 학생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릴레이션을 뭐 테이블, 개체, 엔티티 그렇게 부르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속성이 되겠죠. 어트리뷰트, 열, 컬럼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요 부분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스키마, 자, 릴레이션 스키마, 뭐 관계형 스키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킴, 줄여서 스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외연이 있고 내연이 있으면 내연이다. 자, 이것은 내연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예전 출제 기준 변경 전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자, 속성 이름들을 이제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부르고 스킴 혹은 내연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릴레이션의 틀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인 데이터는 릴레이션 인스턴스가 되겠죠. 이건 외연이다. 튜플들의 집합이다. 릴레이션의 실제 값이 된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줄로 보통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이것은 기본키, 주키, 주식별자다. 그렇게 부르게 되고요. 학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튜플. 이건 각각을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튜플의 T. T 생각하시면은 가로, 행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로, 행. 자, 이거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튜플. 자,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메인. 자, 도메인은 한 속성에 나타날 수 있는 값들의 범위예요. 자, 성별이라면은 남녀. 자, 남녀의 값의 범위를 가지겠죠. 그게 도메인이 되는 거예요. 자, 차수, 디그리. 이건 속성들의 수. 자, 속성이 몇 개입니까? 여긴 네 개가 되겠죠. 자, 디그리, D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D. 자, 위에서 아래로. 개수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카디널리티는 튜플의 수. 카디널리티. 하나, 둘, 셋. 널. 널은 해당 없음. 자, 등의 이유로 정보 부재를 나타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한 데이터의 값이다. 자, 우리가 뭐 주소를 비워둘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냥 비워둔다는 것은 공백을 의미를 하는 거고, 혹은 0이란 숫자. 자, 이런 것도 널이 아닙니다. 널은 해당이 없다.
정보 자체가 없다.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실기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대1, 1대다, 다대다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호텔에 객실이 있고 손님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각 손님들이 서로 모르는 상태라면은 손님 한 명당 하나의 객실에 투숙을 하겠죠. 자, 이런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대1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1대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서하고 사원. 자, 하나의 부서에는 한 명의 사원만 소속되는 게 아니죠. 여러 명의 사원들이 이렇게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부서는 여러 명의 사원이 소속될 수가 있다. 이런 관계가 1대다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다대다의 관계는 자, 기사 퍼스트의 수강생, 학생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사 퍼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과목 입장에서 하나의 과목을 또 여러 명이 또 수강할 수도 있죠. 자, 이게 다대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분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는 한 개로 인식하는 기법이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작은 사이트,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엔 데이터베이스가 뭐한 위치에 존재를 할 겁니다. 하지만 글로벌한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미국 이제 본사에만 두지는 않겠죠. 자, 한국에도 있을 수도 있고, 싱가포르, 뭐 아시아,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구축을 하고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을 해뒀을 겁니다. 자, 이게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한계입니다. 자, 이게 구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구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할 때, 한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한다. 싱가포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한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합니까? 아니죠. 그냥 구글 도메인 쳐서 들어가서 그냥 검색을 하고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한계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네 가지 목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구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군데 구축을 했을 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뭐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동일한 동영상이 여기에 저장이 되고 여기도 저장되고 여기도 저장이 된다라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지 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지 혹은 데이터를 가져올 때 재생을 할때또 문제가 있으면은 또 다른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가져와야 될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네 가지를 정했습니다. 네 가지 목표가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위치 투명성, 중복 투명성, 병행 투명성, 장애 투명성 있어요. 자, 첫 번째 위치 투명성.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곳을 알 필요 없이 논리적인 입장에서 데이터가 모두 자신의 사이트에 있는 것처럼 처리가 된다. 자, 이렇게 분산이 됐다 하더라도 좀전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으로는 한계로 인식이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어디에 있는 데이터인지 알 필요 없단 얘기예요. 내가 사용하는 이 사이트에 모두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 이게 위치 투명성이 되는 겁니다. 자, 중복 투명성. 트랜잭션이 데이터의 중복 개수나 중복 사실을 모르고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동일한 이제 영상, 유튜브 입장에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뭐, 중복되어서 저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는 이 자체를 알 필요 없단 얘기예요. 중복 투명성이 되겠습니다. 모르고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자, 병행 투명성.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다수의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실현되더라도 그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러 개의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뭐 어떻게 처리가 되겠죠.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과는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자, 그게 병행 투명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장애 투명성, 트랜잭션, DBMS, 네트워크, 컴퓨터 이런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은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접근하다가 A라는 동영상을 재생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재생이
연속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정확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이게 장애 투명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 두지 않고 여러 곳에 이제 분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해서 구축을 할 거예요. 자, 자료 공유하기가 용이하고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된다라는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층적인 이제 시스템 용량 확장이 용이해요. 이제 용량이 부족하다. 그럼 더 추가하면 되겠죠. 연결하고, 네트워크로 또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점들, 대부분 이점이 많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설계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런 목표를 만족시키려면은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설계가 좀 어렵고요. 자, 비용도 많이 들겠죠. 자, 이것을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뭐 소프트웨어가 있다라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또 많이 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DBMS를 또 구축을 하는데도 비용이 또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 SQL 작성 파트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